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경제를 띄우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년을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건데요. 대구 경북 관광의 현주소 권수경 기자가 먼저 짚어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3.1%가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은 2.8%에 그쳤습니다. 100명 중 3명 정도만 여행지로 대구 경북을 선택하거나 여행 일정에 포함한 셈입니다. 내국인은 국내 여행지로 대구와 경북을 선택하는 비율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여행지로 대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2.3%인 반면 경북은 9.8%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적지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93.2점, 경북은 94.6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여행지로 대구 경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방문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론 어떤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은 조금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광객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더 해야 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 경북 관광의 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대구 경북으로 끌어모아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구 경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구 경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만나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외국인은 대구 경북을 방문한 첫 번째 이유로 역사 유적을 꼽았습니다. 신라, 가야, 유교 문화권인데다 화랑, 선비, 호국 정신의 발상지로 2천여 점이 넘는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Yes, we chose Gyeongju because of the history and also the beautiful sightseeing. 하지만 풍부한 관광 자원에 비해 대중교통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여행객들 역시 전남의 남도 한 바퀴 버스처럼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이 없어 도시 간 이동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경주 왔잖아요. 근데 경주 오면서 안동 쪽도 되게 둘러보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없이는 다니기 불편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관광지 종업원들의 불친절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경북은 친절성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노선이 없어졌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어떤 한 좀 약간 목소리가 중년의 아저씨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가씨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거 뭐 다 나와 있지 않냐면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면서. 음식 등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하지만 그 외에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단순히 보는 것에서 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관광객이 원하는 욕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꾸며진 관광지와 지화되어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역의 일상 모습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줄고 있는 상황. 특히 내년은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교통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요즘은 주제를 따라 떠나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경상북도도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지역을 오가는 테마 여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버들나무와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청송 주산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에 기록된 대로
직접 요리해보고 조리법도 배울 수 있는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 청송과 영양을 포함해 안동, 의성, 영덕까지 다섯 개 지역이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여행 상품으로 개발됩니다. 경북도의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을 빅데이터와 지역교통체계, 지자체의 의견을 통합해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영양, 고령, 울릉, 상주, 영주, 경주, 김천을 중심으로 8개의 네트워크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약 94억 원을 들여 개발되는 하이스토리 사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지역을 묶어 만드는 관광 상품이 효과가 높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약간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움직이게 되면 아마도 만족도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기획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권역별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이스토리 사업은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통해서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연계 상품을 알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우수한 그 역사 문화 자산 및 그 생태 자원 그리고 대구의 의료 쇼핑 등의 우수한 그 도시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하이스토리 사업. 8개 권역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품이 만들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당분간 영하권의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잘 절인 배추에 양념을 입히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소 서툴긴 해도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김치들은 맛깔스러움을 뽐냅니다. 날씨는 차갑지만 이웃을 생각하며 김장을 담그는 마음만큼은 따뜻한 봄날처럼 훈훈합니다. 따뜻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정성 들여서 김장을 담그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우리 이웃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올 겨울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혹독한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의 초입.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마련된 김치는 모두 800kg.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마련한 김장김치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 등 500여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득이나 여러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살피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정이 차가운 바람을 녹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당분간 야외 나가실 때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도 분포로 전날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6일은 더 추워져 안동이 영하 12도, 청송이 영하 13도 등으로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공개하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범인 목소리 공개 수배란에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검거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16곳에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등이 투입됩니다. 또 대구시는 산업공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점검하고 사업장, 공사장 등과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로당, 도서관 등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내 집 앞 물뿌리기, 세차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군공항 이전 주민공청회 열기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 계획안을 설명하는 주민공청회가 4일과 5일 의성과 군위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몰려 공청회 책자가 동의나는 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설명한 지원 계획안을 보면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이 선정되면 이 일대에 3천억 원이 투입되고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선정되면 각각 1,500억 원이 투입돼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생활 기반 시설 설치, 복지 시설 확충, 소득 증대, 지역 개발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인데요. 도로 상하수도와 농로 건설, 마을 회관과 경로당 신설, 농기계 보관 창고, 저온 저장고 설치, 공동 임대주택 건설 등이 이루어집니다.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 계획안은 이달 중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요. 군공항 이전 부지는 주민 투표와 지자체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본격화인데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지난 4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면서 대입 정시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대형 입시업체들의 정시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6일 오후 2시 그랜드호텔에서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가 열립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계열별, 점수대별 지원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개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되니까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하시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국보 승격입니다. 지난 10월 국보로 지정 예고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건의 국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용문사 대장전이 국보가 되면서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고려 명종 때인 1173년 국난 극복을 위해 조응 대선사가 조성한 용문사 대장전은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입니다. 윤장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회전식 전통 목조 공예품으로 정교한 문양과 섬세한 기술이 돋보여 불교 목공예품의 정수로 불립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조해 대장전과 윤장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 수목원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야경 식물원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11월 말 조성된 야경 식물원은 야경 목본원, 습지 약초원, 산수유길 등 9개 테마로 꾸며져 있어 다양한 야경 식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 수목원은 2단계 확장 사업으로 숲속 공간을 활용한 놀이시설, 건강쉼터, 명상 숲길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가 200억 원을 들여 안전설비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위험물학회는 4일 안전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장에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이중 가스밸브와 감지기 등을 새로 갖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오전 6시쯤 영주에 있는 화학공장인 SK머티리얼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대구 지역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민은 650여 명으로 전년보다 40여 명 늘었습니다. 이는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보다 6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서구가 37명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21명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한 해 동안 재능을 나누고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는 5일 영천체육관에서 2019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릴레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나눔의 파발마 운동 해단식과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5일장 장바구니 들어주기, 환경 정화 활동, 집수리 봉사,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친 유공자 3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이 12월 한 달 동안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감염목 보관 여부와 소나무류 이동 시 확인증 소지 유무, 또 생산 유통 관련 자료를 잘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안내, 불법 행위 단속 활동 등을 지원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동구와 수성구 각각 29명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근무 조건 등은 각 구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18일까지 내년에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이나 사회,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 중학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올해 9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310여 명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갑이나 서랍, 자동차 안에 뒹구는 동전들을 모으면 큰 돈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구 동구에선 지난 2015년부터 이 100원짜리 동전들을 모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억 5,800여만 원이 모금됐고 올해엔 4,7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동구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비와 난방비, 의료비 등에 쓰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 만큼 관광 저조를 보였던 대구 경북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전반적인 구상은 어떤지 또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노윤구 수성대 호텔항공관광과 교수와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대구 경북 관광의 전반적인 현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국관광공사 지난해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네. 경북도가 2.8%, 대구가 3.1%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좀 저조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지만 네. 반면에 만족도를 보게 되면 경북이 94.6%, 대구가 93.1%에 대한 만큼 전국의 평균 퍼센테이지보다 높게 나왔는 걸로 봐서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 경북은 축제 관광이 많지 않습니까? 축제 성과도 좀 들여다보죠. 축제가 아주 지역들만한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축제 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보현산 그 별빛 축제의 경우에는
대략 올해 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네. 직접적으로 지출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 대략 9억 8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영양 산나물 축제인 경우에는 시가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략 직접적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한다면 대략 160억 정도의 효과를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인 경우에는 2019년도에 트래벌 아이라는 어워즈라는 상을 받게 됐고요. 네. 대략 102만 명이 방문을 했으며 네. 대략 한 30% 외국인이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관광의 해로 정하게 됐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그 교통 접근성 등으로 이 관광 분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좀 심한데요. 지금 현재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한 6%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과 특히 또 내년에는 2020년 그 전국 체전이 경북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대구에서 경제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큰 그 세계 가스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게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 이제 경북 관광은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 체제 출범 이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차원에서 우리 경북의 우수한 그 역사 문화,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점과 대구의 쇼핑, 의료 등 그 도시 인프라 이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구와 공동으로 14개의 뭐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동 홍보 마케팅 등 해서 14개 과제를 네.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16개 공동과제를 지금 발굴해서 뭐 여행 품맛이라든지 공동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광 전략을 확 바꿀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재정비될 계획인가요? 예, 지금 경북 관광의 기본 틀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네.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서청하는 뭐 주요 관광지에 방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체험하고 즐기고 머무는 이런 관광으로 저희들이 그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먼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만 160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금년부터 관광진흥기금을 경북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네. 매년 100억씩 10년간 한 10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그 지금 종전의 틀에서 좀 벗어났어요. 네. 전문가를 양성하는 뭐 관광 두레라든지 뭐 스타 관광 벤처를 육성한다든지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덟 개 테마로 연결해서 권역별 여행 상품화하는 그 경북 문화 기행 하이 스토리 경북 네. 등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여행 그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개별 여행객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게 SNS나 모바일 홍보 그리고 또한 우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그 대만 등의 현지 매체를 활용한 국제적인 홍보 관광도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관광 트렌드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지금 또 소확행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주 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곳보다는 네. 덜 알려져 있는 대안 관광지를 찾는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은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요즘은 또 맞벌이가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조부모와 함께하는 그랜드 투어 그리고 저희가 요즘 SNS에 보게 되면 이 음식 관광이라는 먹방의 투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네. 걸 보시게 되면 예약을 미리 하고 또는 이 예약을 하더라도 줄 서서 먹게 되는 이런 예약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소하게 경북에는 볼거리도 많고 그다음 할거리가 많은 이런 점들을 활용하게 되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같이 복합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셜 문화 관광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여행 트렌드가 체험과 힐링을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과 상생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착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 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장점을 살려서 이를 결합해서 소셜 문화 관광을 이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북은 유네스코 문화 유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경북형 소셜 문화 관광을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실례로 지난 11월 14일 그 우리 하나투어와 소셜 문화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하나투어의 예약 시스템이나 마케팅 기법 그리고 여행 상품 개발이나 뭐 저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에 네. 뭐 많은 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네. 지금 우수한 우리 경북의 그 관광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지금 한 90여 개의 그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소셜 문화 관광이 1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관광객은 서울과 제주 외에는 관광지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겠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세를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패키지 관광을 해서 오는 추세였지만 현재는 이제 개인 여행으로 FIT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이전까지는 여행사에서 주도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면 현재는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도 한국의 K-POP 문화를 되게 열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 쪽에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요새 근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1인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양성을 해서 한국의 K-POP이라든지 한국의 컬처라든지 이런 다문화적인 내용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좀 오픈을 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중에 대구 경북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는데요. 실효성 높은 활성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 경북 도내에 갖고 있는 그 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 문화 자원과 네. 백두대간이나 그 낙동강 등의 그 친환경 녹색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면서 국책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0년부터가 2021년까지 총 한 2조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3개 지구에 16개 지구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 지금 대표적으로 뭐 경주 화랑마을이나 문경 에코랄라,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등 16개가 완공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27개는 2021년에 그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대 문화권 그 사업이 개별 시설이 완공이 되고 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을 240여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70%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관광 패스로 거기 우리 경북 도내 관광을 쉽게 연결해 주는 이런 어떤 여행 시스템 구축, 그리고 통합 관광 시스템이나 개별 사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 총체적으로 그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3대 문학관 사업이 나중에 완공이 된 후에 운영도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2만 개 증가한다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를 본다면 2만 명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올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대략 한 1,14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사업별 실적을 보게 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민간 위탁과 그리고 기념품, 카페, 그리고 체험시설, 그 다음에 경북이 가지고 있는 도농 형태의 농촌 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대략 운영 인력 채용 등으로 한 23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개관을 했던 영천의 최무선 영상체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생활촌, 포항의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 등 한 9개 시설이 인프라 구축되고 그 이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네, 문경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현재 흑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관광 사업체 수가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 관광 수요가 늘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외래 관광객 방문율이 2.6%에서 2.8%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2년까지 관광 두레 사업이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한 220개 정도 발굴 육성되게 되면 한 1,06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획을 보게 되면, 네, 대략 2만 명의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런 전반적인 전략들을 뒷받침할 정책적인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예, 도에서도 2020 대구 경북 관광회를 맞이해서, 네, 주민이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구조 기틀을 마련을 하고, 네, 앞서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네. 우리 관광 전문가 양성 분야만 하더라도 관광 둘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관광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또한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등 관광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요. 또한 우리 2021년이면은 3대 문학관 사업이 끝이 납니다. 네. 또 후속으로 우리가 강나루 문화 관광 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낙동강 인근의 어떤 문화를 엮어서 대형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뿐만 아니고 도내에 관광지, 관광단지 해서 37개 지구가 있는데요. 내년에 경북도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 신규로 또 더 지구를 지정을 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광객에게 대구 경북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대구 경북은 또 이렇게 정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외국분들이 대구 경북을 방문하게 되면 특히 가족적이다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뜻은 안전하고 편하고 즐거운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구를 또는 대구 경북을 생각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 집에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민들이 언어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 하나만이라도 전달이 되게 되면 언어 소통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 이제 대구 경북에 있어서 저는 대구 경북을 하나로 보지만
하나가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북은 또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용만 하더라도 외국분들이 오시거나 국내 내국인들이 관광을 하더라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나고 만족할 수 있는 예, 한국의 관광 1번지로 네. 예,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2020 대구 경북 관광해를 맞이해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이 한 3,500명 내지 한 600명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한 그 한 4천만 명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정해두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만 하더라도 지금 한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130만 정도로 보는데요. 네. 내년에는 좀 달성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200만 이상 좀 오도록 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도에서 개최되는 그 주요 축제가 한 80여 개 되는데요. 네. 많은 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광 관련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친절 관광, 그리고 깨끗한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동참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경북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둔 요즘 새로운 전략 구상으로 경북도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관광지 재정비를 비롯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운 만큼 대구 경북 관광의 부흥을 기대해보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극심한 한파로 매우 춥겠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합니다. 의성은 영하 14도, 봉화는 영하 12도 등 경북 내륙 지역 일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도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찾아오는 강추위 이후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권의 기온에 머물러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 효과는 길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